연구비 착복 의혹뿐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이모 교수는 조경학과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학교 안에 조경회사를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구생들의 통장을 빌려 공금을 빼돌린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포착됐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상명대에 대해 감사를 벌였지만 교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흐지부지 감사를 종결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이름에서 따온 SM하이텍은 이 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함께 2005년 설립한 조경설교회사입니다. 사무실은 상명대 안에 있었고 부도가 난 2013년까지 운영됐습니다. 조경학과 교수들이 돌아가며 대표를 맡았습니다. 5명의 이사진은 모두 조경학과 교수와 교수 부인, 조경학과 박사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제의 이 교수는 감사를 맡았습니다. SM하이텍은 2009년 상명대 식물관 온실공사와 기숙사 조경공사를 수주해 시공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를 만드는데 기왕이면 교수를 네. 다 이름을 넣어주면 수주하기가, 설계 수주하기가 쉽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들었던 거죠. 뉴스타파는 이 교수가 감사로 있었던 SM하이텍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조경학과 학부생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학부생은 지난 2010년 당시 SM하이텍 직원이었던 조경학과 선배의 부탁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질 수 있는 입장을 만들잖아요. 학생이었고 교수님이 쓰시는데 교수님이 쓰신다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회사문에 이 학부생은 그 뒤 그 통장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계좌 내역을 발급해 확인해봤습니다. 2010년 9월 1일 SM하이텍은 학부생 명의의 통장으로 104만 원을 입금합니다. 40분 뒤 104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됩니다. 9월 28일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입금된 뒤 바로 500만 원이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전형적인 돈 세탁 방식입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1,800만 원이 입금됐고 모두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돈이 오고 가는지 몰랐던 거예요. 2008년 당시 또 다른 학부생 이름으로 된 계좌의 거래 내역입니다. 2008년 5월 22일 176만 원이 SM하이텍으로부터 입금됩니다. 그리고 30분 뒤 176만 원이 현금으로 출금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7개월 동안 1,600만 원의 돈이 SM하이텍으로부터 입금됐고 현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SM하이텍의 이사였던 교수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 교수는 학부생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했던 직원이 인건비를 횡령한 것 같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나도 이제 학부생 통장은 통장도 천막거렸잖아. 내가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내 앞으로 뭘 못했고 나는 더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띄어먹은 게 아니냐. 나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야 모르냐고 됐으니까 우린 몰라요. 됐어요? 그리고 가서 이한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SM하이텍은 김치현 교수님하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린 몰라요. 몰랐어요. 하지만 학부생에게 통장 개설을 부탁한 조경학과 선배의 말은 다릅니다. 아마 한학동이 아마 그 걸로 갔다가 왔을 거야. 아마 가 대금뿐만 아니고 연구생 걔들께 왠데 내명께 있었을 거야. 아마 생명 아닌가요? 회사에서 물어봐야지 그러면 저도 그냥 시키니까 한 거지만 네 그때 누가 시켰어요 그러면 누가 시켰지 그거를 그 사람 저 대표 있었는데 이 교수 연구실의 전 총무들은 지도 교수의 연구비 착복 의혹 등에 대해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5일간 감사를 벌였습니다. 교육부는 이 교수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가 그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네. 그 진실 여부를 우리가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교육부는 연구실의 동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른 총무들과 통장을 빌려준 대학원생 등 핵심적인 관계자들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주변 네네. 조사를 좀 요청할 수 없었던 것인지 해서요. 대학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도 다 자체에 어떤 감사 기능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진상위원회 뭐 그 구성하려고 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게 꼭 외부로 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겠죠. 상명대 총장에게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진상조사위를 열라고 지시는 하셨나요? 아니, 예. 학교에서 네, 예.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서 다 설명까지 했으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학교에서 조경학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모두 끝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문교부 감사도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하도 뭐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뭐 교육부 감사로 가름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이거 다 틀렸어요. 이미 감사를 통해 모두 밝혀진 사안을 왜 다시 취재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이거 6개월 동안이나 시달리면서 감사를 두 번이나 받은 다시 당신 앞에서 다시 해야 됩니까? 다만 이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